또 약간 서운하려 하네. 요새 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네. 와. 피디님 밥 좀. 반갑습니다. 선조 굽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빨래 걷는 날. 제가 엊그저께 농사일을 딱 하고 있는데, 농사일을 할 때 좀 라디오를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최파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거기에 시경이 형님, 시경이 형님께서 나오셨어요. 거기서 유튜브 얘기를 좀 하시다가 잠깐 요즘에 산적TV가 재밌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산적TV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 산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온앤오프에서 이 신라면과 이 틈새라면을 섞어서 신새라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도전할 만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하신다고 하면서 끓여 드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불을 좀 붙여줄게요. 자, 저희 전매트 거 솥뚜껑을 아뜨거 솥뚜껑 싹 올려주고 물을 좀 틀어줄게요. 자, 일단 1차 저의 목표는 4개를 끓여주는 겁니다. 4개. 자, 됐어. 자, 요리해주고. 이 라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프부터 먼저 넣으시더라고, 수프부터. 자, 맵디 맵다 하는 틈새라면. 그 다음, 신라면. 자, 이렇게 해주고 면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프 넣어주고, 그리고 요 분말 스프도 다. 일단은 신라면 거부터 먼저 쫙 찢어서. 그 다음, 틈새라면 넣어주고. 솥뚜껑이라서 제가 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될 때는 별거 없어요. 맛보면 돼. 와우! 조금 맵네. 물이 조금 많아요. 근데 요거를 바싹 끓여가지고 우려내줄게요. 바싹 끓여준다. 됐어. 이야. 자, 이제 맛 한번 봅시다. 상군이 왜? 오랜만에 왔네. 안녕하세요. 상군이에요. 안녕. 자, 이 잠깐 갈아 낄게요. 자, 갈아 끼우고. 요새 라면이 좀 작아지 갖고 조금 아스머. 됐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4분 30초. 자, 잘 보세요. 자, 이 신라면은 4분 30초를 끓일 겁니다. 면을 넣고 4분 30초. 그리고 이 틈새라면은 3분 30초. 아시겠죠? 자, 신라면 두 개 넣어주고. 야, 물이 좀 많나? 아무리 봐도 라면이 부족하나?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이래 되면 라면을 하나 더 넣을까? 되겠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뭐고? 이게 자리가 좀 남네? 그러면 이게 라면이 하나 더 빨리 넣어주고. 자, 요래 해주고 2분 40초 더 끓여줘야 되는데 불이 좀 약해졌죠? 됐어. 여기다가 자, 계란을 좀 넣어줄게요. 계란을 한쪽 구석에다 딱 하나. 자, 두 개 딱 이어주고 치즈! 체다 치즈를 넣어주시더라고. 자, 치즈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더 자극적으로 후추까지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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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긴다. 지긴다. 와, 지긴다. 자, 이제 의자 깔고. 자, 김치 필요하죠, 김치. 자, 이번에 김치는 정상적인 파 김치. 아, 됐습니다. 자,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자, 이제 부읍시다. 와. 자, 시간 끄면 뿌르니까 빨리 부읍시다. 와, 죽이네. 와, 일단은 국물 맛이. 화끈하다. 야, 화끈합니다. 와, 이래 올려주고. 와, 야, 계란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거. 아, 죽이죠, 노른자. 아, 요거를 톡 터뜨려. 후! 자, 저어주고. 사저가 빨래 거더라. 와, 우리 시경이님 이리 맛있는 거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까? 와. 맛있네. 맵사파이. 와. 야, 착착 감긴다. 오, 와, 후추 추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야, 후추가, 야, 은은하게 끝까지 오네. 생각보다 안 매워요. 아, 이 틈새라면만 먹었을 때하고 신라면만 먹었을 때하고 또 다르네. 면발 느낌이 좀 달라. 최대한 그래도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서 4분 30초, 3분 30초 이렇게 끓였는데 뭔가 탁월하네요. 아, 날 좋고 맛있네. 이거 보고는 물 바로 올려야 될 거예요. 자, 빨리 물 올리세요. 야, 물 올리라 마라. 물 올리라. 또 약간 서운하네. 요새 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네. 와, 이게 의외 다섯 개지. 저는 라면을 다섯 개씩 그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와, 서운네. 농심과 팔도의 콜라보. 맛있다. 제가 라채면 해보니까 밥 안 말아먹으면 다섯 개, 밥 말아먹으면 한 세 개.
요 파김치의 신향. 자, 거의 다 먹었습니다. 국물은 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트륨 섭취가 과다하다. 과자 먹을게요. 참 맛있게 즐겁게 잘 먹었습니다. 산적 군마미는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사라면 추천 드리겠습니다. 계란하고 치즈가 포인트다. 그리고 4분 30초, 3분 30초 꼭 기억하세요. 안녕. 아.